예, 오늘 영남권 예산 협의회가 있어서 조금 늦었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지난 국토위 상임위와 지금 열리고 있는 예결위원회에서 저희 당 의원님들이 새롭게 밝혀냈던 사실이나 또는 국토부가 또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점,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종합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와 용역사가 비시 분석도 없이 강상면 종점으로 사실상 결론, 최적 결론을 낸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6월 29일 날 원희룡 장관은 국토위 상임위에서 비시 분석을 했다고 했다가 7월 26일 날에는 추측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비시 분석을 했다는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그동안 용역사가 이 모든 종점 변경과 관련한 특히 타당성 조사를 주도했다라고 했지만 예타안 원안의 가장 큰 장점인 장래 노선축 연장 고려, 즉 인근의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의미하는 그 장점을 삭제한 것이 국토부의 지시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종점 변경안으로 국토부가 지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중요한 사실이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용역사가 100%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서도 1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다 집행을 해서 부실 관리로 여야 합의로 국토부의 담당자를 징계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또한 비시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뒤에 저희 당 의원들이 교통량이나 공사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계산, 오류 또는 통계 조작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 근거가 되었던 자료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출을 하도록 했고 장관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도 일체 자료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거짓말 자료 공개쇼에 이어서 무엇이 두려워서 장관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나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일체 자료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국토부는 최단 시일 내에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적극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그동안 대안의 필요성, 강상면 종점, 대통령 처가 인근 땅으로 종점이 변경됐던 그 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토부가 누차 교통량 우위를 근거로 들었지만 이 원안과 대안에 적용한 데이터 시점 기준이 달랐다는 사실도 예결위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국토부의 거짓말 또 오락가락 해명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국회나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 즉각 중단하길 바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하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첫 순서로 박강원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저하고 최인호 공동위원장님이 부울경 또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때문에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시도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정부에서 국민들의 시선과 또 국민들의 관심을 피해서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믿었을까? 처음에 저는 굉장히 의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과정,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과정, 이런 걸 보니까 아, 이 정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일은 예사로 생각하는구나. 아, 이런 정도도 못해? 하는 그런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국민은 애초부터 안중에 없고 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의식구조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요즘에 와서. 이 사안은 이미 처음부터 이건 명백하게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을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세상에 어떤 국민도 눈과 귀를 가진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분이라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안을 놓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끕니다. 왜곡된 데이터를 갖고 또 거짓된 보고서를 갖고 계속 말을 바꾸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끝까지 실현 가능하다고 봐서인지 아니면 처음에 했던 백지와 소동이라든지 거짓말을 끝까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지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다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기된 의혹을 밝히고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을 끄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경기 동부 양평 지역 또 강원도로 가는 모든 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의혹을 밝히고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덕구 공동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시도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내대표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시도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양평공흥지구를 지난 대선 때 처음 이슈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양평을 한 15번 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건 관련해서 제보를 받았을 때 양평이라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부분, 수법, 방식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 장모되는 최윤순 일가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거기에 최인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원희룡 장관이 거짓말로 끝까지 감싸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장관직을 걸고 정치적 생명까지 다 내놓고 하겠다.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에는 용역 엉터리라면 나부터 감방 가겠다.
현재 나온 결과를 보면 원희룡 장관은 서울 구치소나 뭐 있어야 되고 다른 구치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미 어떻게 보면 끝났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과 재보기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집권당인 국민의힘 합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 안 할 것처럼 계속 언파하더니 용역 설계비가 123억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국민을 희롱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원희룡 장관 책임져야 됩니다. 1타 강사가 아니고 5타 강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이소영 의원님 포함해서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 한 말이 거의 뭐 100%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준호 의원님이 작년 국감 때 그 선상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알아보겠다고 한 지가 우리가 첫 그 우리 공식위원회가 그 기자회견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직접 나서지 못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난 8월 31일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밝혀질까봐 두려운 나머지 우리 양평군 군 의원인 이 여현정 의원을 제명하는 그런 악행을 보여줬습니다. 당사자 간의 녹음, 공익 제보를 위한 공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제명 처리했습니다. 이번 징계 처리는 절차적 하자가 심각합니다. 첫 번째는 안건 상정에서 심의 의결까지 단 4일 만에 졸속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출석일 24시간 전에 징계 요구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징계 표결에 앞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는 여현정 의원은 심각한 수준의 품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경고 수준으로 정리했고요. 그리고 최영보 의원 같은 경우는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 의결하고 그리고 공개적 사과라는 그야말로 폭고를 저질렀습니다.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모든 걸 걸고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함께 하겠습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하지만 마지막은 역사가 시간이 되면 밝혀낼 겁니다. 이게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말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역사를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려 이 정권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정권이 끝나면 아니면 정권 중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은 들고 일어설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 다음은 소병훈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 양평 고속도로 원안이 예타를 통과할 때 그때 이제 국토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 지역구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군수였던 정동경 군수가 참 국회를 여러 번 예타 통과 때문에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 과정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종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때도 그 전 구간을 어떻게 하면 이게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전 구간을 아주 여러 가지로 여러 그림을 그리면서 만들어 봤는데 한마디로 지금 그 강상면 안은 예타 통과가 불가한 안입니다. 아예 그 구간을 넣었더라면 예타 통과도 되지 않았고 이런 거 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타 통과 이후에 아주 그 새로운 안으로 써먹으려고 하는지 지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타 통, 지금 강상면 안, 그러니까 종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원안과 강상면 안이 바뀌면서 그 사이에 바뀌게 되는 그 노선에 대해서 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 애초에 그런 노선을, 그 원안 노선을 만들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원안에는 터널이 5개, 교량이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원안에서 바뀌게 된 강상면 안의 그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뀌면서 터널이 5개에서 원안 그 9개로 늘었고, 교량이 3개에서 15개로 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교량이 늘고 터널이 늘었다는 게 아니고, 원안은 광주시 남종면을 지나갑니다. 남종면은 인구가 1,500명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로 산지여서 전혀 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그 노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상면 안은 15,000명, 그 10배가 사는 퇴촌면을 가로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퇴촌면 주민들조차도 아예 이 노선이 처음에 그 노선을 고려할 때, 만약에 그 이쪽 우리 퇴촌면 위로 지나간다면 이건 절대 찬성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리고 아마 그런 이해안이 있었다면 아마 퇴촌면 주민뿐만 아니고 그 강하면 주민들까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안을 이제 뭐냐면 새로운 노선을 만들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도 지적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그러니까 부조리한, 부도덕한 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걸 잠깐 제가 좀 키워서 보면요. 한 작은 한 부분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로 가는 안은 여기 아주 그 습지공원이라는 매우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단순히 광주 시민만이 아니고 수도권 주민들이 와서 그 습지공원에 학생들이 와서 현장 방문하고 그런 데인데, 거기를 바로 이제 위에로 통과하고, 더 문제는 더 이제 좀 더 그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그 위성 사진으로 본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 보시기에 이제 여기에 마을이 보일 겁니다. 원안에는 아예 마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을을 가로지르게 되는데, 더 문제가 여기에는 바로 그 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거리가 100m 정도, 그 교량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그 예타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그 노선을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그 예타를 신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을 피해갔기 때문에 예타가 어렵게 통과됐던 겁니다. 지금 아마 그 이 강상면 안이 대통령 처가,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 거기에 지금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걸 바꾸면서 단순히 그 어떤 종점을 바꾸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무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려가 앞으로 있어야 될 텐데요. 아직 지금까지는 억지로 바꾼, 그러니까 예타가 통과되지도 않았을 안을 가지고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진전을 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아주 꾹꾹 참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 단순히 이게 뭐 그 도로 구간의 문제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치적으로 매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집단이 벌인 일이다, 이런 것을 먼저 규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우리 시민들이 지금은 참고 있다. 이 주변 그 노선에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맹성규 의원님 발언 있겠습니다. 예, 맹성규 의원입니다. 양평 주민이 염원하는 염원하고 2008년부터 15년 동안 추진해오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혼란에 빠진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답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국토부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면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노선 변경 검토를 위해 10여 차례 넘는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국토부 그 어떤 서류에도 누가 의사결정을 해서 대안으로 가겠다고 하는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관은 양평 일타 강사를 자처하며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지적에 실무자 용역사가 아는 것까지 본인이 어떻게 아느냐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 변경 과정과 같은 중대 사항은 국토부 지침상 최하 실국장 전결 사항임에도 과장 전결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국토부는 의혹 해소를 위해 모든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확인 결과 일부 자료는 존재함에도 없다고 하고 일부 자료는 이미 제출하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 8월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해 우리 당의 김민철 의원이 양평고속도로의 예타안과 대안의 사업비 비교 자료, 양평고속도로의 대안에 대한 사업비와 교통량에 대한 기초 자료를 요구했고 당시 원희룡 장관은 지체 없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미제출에 대해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제서야 대안의 타당성 조사 사업비 산출을 예타 기준으로 사업비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명합니다. 그동안 산출 근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토부가 노선 변경 과정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없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여당은 괴담이다.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막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답은 명확합니다. 처음부터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 누가 대안 노선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 결정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대답과 명확한 자료 공개가 되었다면 오히려 이렇게 의혹이 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계약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단계별로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업을 조속히 정상 추진해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문제 제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면 됩니다.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는 답만 반복적으로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주체와 더불어 모든 해결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다음은 임종성 의원의 발언. 경기도당 서비스센터장 임종성입니다. 지난 7월 13일 대통령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발족한 지 약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민과 함께 또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강상명 변경안의 전무와 또 실체적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아직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뒤에 숨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직을 걸고 백지화를 선언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변경안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오리무중이고 또 그나마 내놓은 교통량 분석마저 왜곡해 사실상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은 마치 정의의 사도 마냥 국민 앞에서 건설 카르텔 혁파를 외쳤지만 실상 대통령 처가에 막대한 땅이 있는 강상명 변경안을 최종 노선으로 제안한 용역사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전간의 요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된 자료와 수치로 국민을 기만해온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의 해명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숨을 곳도 더 이상 없습니다. 국민이 다시 묻습니다. 누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바꿨습니까? 이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누가 종점을 바꿨는가? 의사결정이 바뀐 이유를 밝혀내야 합니다. 하남, 강주, 이 양평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고속도로 원안에 신양평 IC를 더해서 더 좋은 고속도로로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준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국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또 정부와 원희룡 장관, 대통령 비서실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다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국토위 결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지시가 국토교통부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판넬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제가 원희룡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용역사 과업 지시를 국토교통부가 파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용역사가 과업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서로 확인됐던 사안이고요. 그 과정 중에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는 과연 누가 한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원희룡 장관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렵게 국토부가 했죠. 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원희룡 장관의 이 답변은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 병산리 땅 인근으로 휘게 만든 것이 바로 국토부다라고 시인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국토부는 용역사가 이 노선 변경안을 제안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용역업체의 부사장까지 전면에 나서서 국토부의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하지만 지난 8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의 말은 달랐습니다.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지시했느냐 질문에 여러 질문 끝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왜 변경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답을 해야 되는 주체는 바로 국토부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용역업체 탓을 하면서 용역업체를 불러서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셨는데 용역업체는 국토부의 과업 지시를 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용역사를 불 필요도 이유도 없게 된 것이죠.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가 국민 앞에 사실을 다 털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6월 현안 질의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월간 진도보고서에 관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좀 공유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지난 5월에 이 자료를 국토부에 요구를 했고 또 6월 5일 14건의 월간 진도보고서 파일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업체는 용역업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관에게 월간 진도 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진도 보고서에는 과업 추진 내용, 공정 현황, 각종 도서 수발 현황, 과업 수행상 중요한 문제와 대책, 참여 기술자 현황, 그리고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과업 지서에 따라서 용역업체가 과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은 용역업체는 매월 10일 내에 월간 진도 보고서 써있는 것처럼 한부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계약대로라고 한다면 국토부는 매달 10일까지 월간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 결산심사 과정에서 이 14건의 월간 진도보고서가 매우 급조된 내용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도로국장과 전현직 담당 과장의 답변을 좀 종합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월간 보고를 받긴 했는데 도판과 도서 형태로 받았다. 두 번째는 도판을 놓고 매달 용역업체와 회의를 했다. 세 번째는 한준호 의원실에서 월간 진도 보고서를 요구하니 그제서야 용역업체의 작성을 요청해서 받았다. 마지막은 도판이나 도서에는 상세한 공정표, 즉 진도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답변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매월 10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국토부가 제대로 제출받지 않았던 겁니다. 도서 형태로 보고를 받긴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도서에는 진도, 즉 공정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정 현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월간 진도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실에서 월간 진도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니 그제서야 별도 문건을 만든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런 월간 진도보고서를 처음 받은 순간부터 저희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사고 좀 수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과업 지시에 따른 보고서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빈약했습니다. 표지 한 장, 전월 실적과 금월 계획을 담은 월간 업무 한 장, 그리고 상세 공정표 한 장, 딱 이렇게 세 장짜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10월 월간 진도보고서에는 제출일자가 2022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타임머신을 탄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표지의 제출일자도 수정을 못했겠습니까? 또 월간 진도보고서 파일이 작성된 날짜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2년 4월 보고서가 6월 1일 오후 5시 17분, 23년 5월 보고서는 같은 날 오후 5시 21분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불과 4분 사이에 총 14건의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 14건 월간 진도보고서에 붙은 상세 공정표를 전부 비교 분석했는데요. 이 타당성 조사 1년 차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2년 11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 시기에 상세 공정표는 특히 이상했습니다. 9월, 10월에 본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공정 자체가 11월에는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9월, 10월에 하지 않았던 것이 11월에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능성은 두 가지죠. 하나는 타당성 조사 사업 관리가 면밀하지 못했거나 이 상세 공정표가 허위라는 겁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간에 엉터리 타당성 조사에 국토부는 18억 6천만 원을 용역사의 대금으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거죠. 사실상의 배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허술한 타당성 조사의 공무원들은 100% 준공을 또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윤호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을 했고 여야 합의로 징계 요구를 의결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BC값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토부는 변경된 종점안이 경제적이다, 과학적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죠. 근거가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BC가 잘 나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과 교통량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BC도 잘 나온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BC라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의 비용 편익 분석은 없었고 국토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값을 가지고 변경안이 더 낫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1조 8천억짜리 사업입니다. 이렇게 날림으로 주먹국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안들이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것들이 밝혀지고 횡설수설하고 일관된 주장은 없고 거짓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기보다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본인들 얘기대로 모든 사안들을 다 올려놓고 국민들의 의혹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방금 한준호 의원께서 노선 변경의 지시가 국토부의 지시였다, 그것이 확인되었다, 원 장관이 확인해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도 같은 내용으로 또 다른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작년 6월, 7월, 8월 달 용역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안에 따르면 위에 사진에 보면은
장례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가 예비 타당성 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안에는 미고려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 서울 양평 또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을 의미하는 이 장례 노선축 고려라는 것이 결국은 대안보다도 갖고 있는 매도 안 되는 거의 어찌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월 보고서에는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라지게 된 계기가 밝혀졌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본원의 질의에 장례 노선 계획이 없는데 왜 넣느냐는 말을 해서 용역사가 9월 보고부터는 내용을 삭제하게 된 것이죠. 물으니까 당시 국토부 실무 책임자가 네 맞습니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타 안에 양서면 종점의 예타 안에 가장 큰 장점을 삭제했다. 그 삭제하게 된 지시를 국토부 실무 책임자가 했다라고 확인이 된 것이죠. 이렇게 가장 큰 장점이 삭제된다는 것은 국토부가 그동안 용역사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과 동시에 사실상 앞에 사진으로 보면은 원안과 대안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했는 게 보면 원안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지면 대안밖에 남지 않습니다. 즉 강상면으로 종점으로 하라는 지시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7월 24일날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냅니다만 여기에는 또 장례 노선축은 고속도로 네트워크 축과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해서 작성한 사항이다 라고 또 해서 작년에는 국토부 실무 책임자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가 올해 7월 달에는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삭제하라는 입장과 그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는 그 사이에서 국토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노선 변경, 강상면으로 대안으로 종점 변경은 국토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하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소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의왕시 과천시 출신 이소영 의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 종점 변경은 용역사가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국토부나 도로공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경제성, 환경 관련된 내용, 기술적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KDI, 국책연구기관이 2년 동안 검토한 안을 사실상 발주받은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용역사가 특히나 발주기관과 갑을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발주기관과의 교감이 없이 또는 요청받은 사항이 없이 KDI의 결론, 안을 완전히 뒤집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부 용역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면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발주기관인 국토부, 그리고 용역의 지원기관인 도로공사, 그리고 용역사인 이 동해기술공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밀착관계였다고 하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서는 동해종합기술공사 이 용역사가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이제 여러 기관들에 제출한 지명원이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업체의 현재 도로 SOC 사업 부문의 사장은 조모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조모 씨라고 하는 도로 SOC 부문의 사장은 도로공사의 1급 출신입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도로공사를 1급으로 퇴직하자마자 한 달여 만에 이 업체에 취업했고 그 두 달 후인 3월에 이 용역을 수주하고 두 달 후에 강상면 종점안이 이 용역사로부터 제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명원에 따르면 이 업체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온 12명의 전관 임원이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정책 임원 리스트라고 하는 이 표에 보면 무려 78명이나 되는 국토부 출신, 도로공사 출신, LH 출신, 다양한 공공기관과 정부 출신의 전관들이 사장, 회장, 부회장, 부사장과 같은 명함을 파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명함 사장으로 간접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업체는 정말로 수십 명의 다 꼽기도 어려울 만큼의 전관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전관이 많은 업체다라고 하는 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관 특혜를 문제 삼는 것은 이 전관들, 바깥에 나와 있는 전관들이 국토부나 도로공사에 있는 현직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관과 현직이 수십 년간 한 직장에서 근무한 가족 같은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직이 전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나 도로공사의 영향이 이 용역사에 전혀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용역사를 국회의 증인으로 불러서 독립적인 이 증언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공무원들과 갑을관계이자 밀착관계에 있는 이 용역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 의혹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진상을 밝히고 의혹을 해소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천준호 의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 일가 땅으로 이어지는 양평고속도로 대한노선에 대해서 사업비가 5.4% 늘었지만 교통량은 6.5% 증가해 원안보다 더 경제성이 있고 우수한 노선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회에 보고한 현안 자료는 물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보고서에 들어있는 교통 수요 분석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이는 왜곡된 데이터를 활용한 허위 주장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면서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원안 대비 대안 노선에 실제 전 구간 교통량 증가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5.4% 증가했음에도 교통량은 2.5% 증가한 점을 볼 때 이 종점 변경 대안 노선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노선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데이터를 왜곡해 국민을 속였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교통량 6.5% 증가는 실무자가 보고한 내용으로 그 근거를 확인해 보겠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동문서답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교통량이 핵심이라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으로 이어지는 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증가한 근거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 책임을 도로국장에게 떠넘기는 것입니까?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사업비가 5.4% 증가했고 교통량이 6.5%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백원국 차관은 평생을 국토교통부 관료로 살았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토교통비서관을 직전까지 지내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수치에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인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통계의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의 양평고속도로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은 수조원의 국책사업을 국토교통부에 믿고 맡겼으나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것입니다. 이제 어느 국민이 국토교통부의 국책사업 추진 과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장관은 국토교통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해당 통계 왜곡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속히 국회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최종윤 의원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을 다 밝힐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은 계속 종점부 변경안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시점인 하남에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토부와 LH가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하남 교산 신도시가 3만 5천 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신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때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이 그 3호선 지하철 연장하는 거하고요.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개통함으로써 교통 수요를 충족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게 분명히 국토부 LH가 그렇게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무책임하게 백제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하남의 그 교산 신도시에 지금 신도시 추진이 굉장히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간파하고 지금 3기 신도시 그렇잖아도 추진이 지금 계속 늦어져서 어려운데 이 교통대책을 이렇게 백지화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반드시 해야 하고 동시에 그 3기 신도시 교통대책뿐만이 아니라 시점부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점부와 관련돼가지고 이 시점부인 감일동에 우리 주민들의 그 요청을 묵살한 사유나 경위를 좀 반드시 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시점부인 그 감일에 보면 지금 당시에 처음 설계될 때는 입주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38,000여 명의 인구가 지금 입주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고속도로가 진행된다 그런다면 물론 그것이 지하로 설계돼 있지만 그 공사와 발파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데다가 사실 거기서부터 나온 매연이나 분진으로 인해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지금 감일 JCT 시점의 감일 JCT는 지금도 교통량이 가중이 돼서 혼란이 굉장한데 이것이 JCT로 하게 되면 제가 본 교통 혼잡도는 이루 그 대체적으로 막아낼 수 없을 거이고 혼란의 가중도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일 주민들께서는 누차에게서 4년여 동안 계속적인 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반대민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 예타안 통과된 이후에도 시점 변경과 관련된 아니면 우회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민원을 열흘 만에 12,000여 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이미 국토부에 제출했고 세종시에 직접 가서 주민들이 시위를 통해서 민원을 제출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점부는 전혀 그동안에 주민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쪽딱 변경해버리고 시점의 민원은 4년 동안 제기된 것이고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도 수십 차례 걸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밀동 주민들 그리고 하남시도 수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국토부는 전혀 해명이라든지 주민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반드시 해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그리고 우리 시정부의 주민들 민원을 반드시 반영해서 원안 중심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재추진을 조속히 서둘러야 하는 입장을 국토부가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차 특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